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지켜야 될 도의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그러면은 전 정권에서 임명직으로 고위직에 오른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예의상 그만둬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정권을 새로 인수한 사람들이 후임자가 이렇게 정해질 때까지 자리 좀 지켰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지키는 거고. 전번에 공정거래위원장 서울대 교수 출신을 했던 분이 그렇게 했다고 하네요. 정권이 바뀌었을 때 사표를 제출하고 후임자가 올 때까지 재직하다가 이제 그만뒀는데 이제 이게 지금 저 오늘 보니까 이 문정부의 임기 말에 임명한 홍현익 외교원장 윤석열 정부와 해임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이 59년생입니다. 국립외교원 원장이라는 것은 소위 국책연구기관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의 외교를 지원하는 그런 연구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문정권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외교 노선이. 그러면은 아무리 뭡니까? 예. 좀 강심장이라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게 되면은 사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진 사임해가지고. 그게 꼭 법에 규정이 돼 있어야 여러분들 사임하는 겁니까? 예. 국민이 투표를 통해가지고 정권을 교체한 거 아닙니까? 그럼 정권을 교체한 사람들의 뜻에 맞는 국립연구원장이 외교원장이 들어와 가지고 외교를 지원하는 그런 연구 부서를 운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난 도대체 인간들이 왜 이렇게 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서울대학교를 나왔네요. 파리 제1대학교 대학원을 나오고 문정부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을 했고 세종연구원 연구위원 을 했으니까 아마 연구위원 출신의 세종연구원 연구위원 출신. 생긴 것도 뭐 반반하게 생긴 사람인데 홍현익이라는 사람. 정권이 바뀌게 되면 국립외교원장 정도가 되면 사표를 내야 되는 거죠. 뭘 그렇게 자리가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인생들을 사는지 도무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법에 없다. 꼭 세상이 법만으로 이렇게 움직입니까? 모든 인간의 행위를 어떻게 법으로 다 규정을 만들겠습니까? 도의가 있고 양식이 있고 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었는데 국립외교원장이 예? 새 정권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계속 있으면 말이 됩니까? 저하고 동년배기 때문에 참 인생들 참 예? 뭐 그러니까 파리 대학 나오고 난 다음에 세종연구소에서 아마 경력을 쭉 관리를 했겠네. 한 20년 정도 연구원 하다가 자리를 하나 맡았던 모양입니다. 외교부가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에 대한 해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현익 원장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기인 2021년 8월에 임명돼서 임기를 6개월 정도 남겨둔 상황이다. 6개월도 막 그냥 버텼는 모양이죠. 국립외교원은 외교부 직속 국책연구기관으로 원장은 차관급 고위공무원이다. 이번에 이제 물러나게 한 것은 내부 인사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및 외부활동 신고 누락 등을 적발했고 이에 기관에 대한 주의 조치까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신문들은 뭐 보복성 인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외교부는 홍 원장이 지난해 추계 공관장 대상 교육 등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에 반하는 발언을 지속한 부분 등도 업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홍
홍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및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통한 한반도 평화 노력이 바람직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신 나간 이야기들 하네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리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게 되면은 국립외교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노선을 철두철미하게 지지하고 또 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원장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사표 내고 나와야 되는 거죠. 인생들 다 허살았습니다. 지금 한 63이나 64 정도 됐을 것 같은데 뭐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문정인 씨도 이사장직을 그만뒀네. 지금 정권이 교체가 되고 난 다음에 1년이 됐는데 1년을 뭉개고 있은 거네요. 뭐 이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친한 사이였지 않습니까? 국내 대표적인 외교안보 통일연구재단 세종연구소가 30년간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세종국가전략연수과정사업비를 부풀려 계산하거나 일부 남겨 재단 운용에 사용한 것을 드러냈다. 이게 문정인 씨도 이번에 이제 불명예로 이렇게 물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세종연구소의 실질감사에 착수하니까 이제 후다닥닥 그만두는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경남 통영 출신의 전현희 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전현희 사퇴 거부 재확인 중요한 것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사퇴 거부 전현희 정권에서 의도적 배제 소통 거부 아쉽다. 경남 통영 출신의 너무나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임명직들은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다 나가야 되죠. 나가고 새 정권에서 인사권을 행사해 가지고 그건 보복 차원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생들 참 그렇게 이런 걸 보면은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옳고 그런 것도 굉장히 흐릿하고 옳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새 권력이 등장하게 되면 자리를 물러나가지고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꾸려나가도록 해야지 끝까지 버티다가 이제 불명예스럽게 나가는 그런 일들이 오늘 등장했는데요.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고 어떻게 권력을 훔쳤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통령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통령 선거 무슨 짓을 했나. 도둑놈들 4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권 2022년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6권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7권 2022년 교육감 선거 어떻게 훔쳤나. 저는 계속해서 시리즈 형식으로 대한민국의 공정선거의 선거 사기 문제를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책을 펴낼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선거 사기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 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검찰,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께서 손수 우편을 통해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선거를 구하기 위한 집필 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과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선거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